아, 아니에요. 별도가. 안녕. 어, 안녕. 학교에서 지나가다 보긴 했어도 이렇게 보는 거 오랜만이다. 별일 없지? 별일은 있지. 다비 때문에. 걔한테 사인받으러 오는 애들 때문에 좀 정신없어. 다비 인기 꽤 많더라. 진우랑 치기는 좀 서운하겠던데. 다비 팬 관리하느라 그런지 남자애들이랑 잘 안 다니는 것 같더라고. 서운해? 아니 뭐 난 너한테 서운한데. 나한테? 복도에서 마주쳐도 왠지 피하는 것 같고. 아, 일부러 피한 건 아닌데. 궁금한 거 하나 물어봐도 돼? 준영이랑은 왜? 혹시 아직도 나 때문에 그래? 아니야. 혹시 나 때문에 준영이 못 만나는 거면 난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. 너 이제 나한테 안 미안했으면 좋겠어. 나도 좀 편하게. 난 다시 우리가 옛날같이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해. 다 같이 다니고 놀고. 우리 헤어지긴 아까운 친구잖아. 아유, 딱 잠들라 그러면 깨우고, 잠들라 그러면 깨우고. 아, 자꾸 왜 이래? 혹시 일부러 나 굴탕 먹는 거야? 아, 아니야. 나 이거 진짜, 이거 전원 켜고, 이거 손가락 까딱 했네. 이렇게 소리가 큰 거. 아니, 내가 이거 한 번 했다고 이렇게 맞아야 되냐? 지금 장난해? 30분 넘게 꼼짝도 못하고 메어 있다가 겨우 재워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. 됐고! 애는 이제 내가 재우고 내가 키운다. 어휴. 숨이 쉬셨어? 손도 안 씻고 어딜 들어가. 암튼 기본이 한테 있어, 기본이. 어, 엄마 여기 있네. 엄마 여기 있다. 아유, 정말 저놈의 모성애 때문에 내가 죽지 죽어. 아, 그렇게 내가 없어지는 게 편하면 내가 없어져 줄게. 어? 어? 내가 진짜 나간다. 어휴, 정말. 자, 교장 선생님 한 잔 받으세요. 정말 고맙습니다. 이렇게 저까지 불러주시고. 사실 이 교장실에 혼자 앉아있으면 얼마나 외로운. 마 선생님도 앞으로 교장 되시면 제맘 아실 거예요. 벌써 짐작하고 있어요. 편교사일 때는 같이 저녁 먹고 가자는 얘기도 편하게 썼는데요. 이게 교감 자리에 앉으니까 괜히 부담 주는 것 같아서 눈치 보이더라고요. 저희가 언제 눈치를 드렸어요. 전 언제든지 콜. 어차피 교감선생님께서 밥 먹자고 하시면 밥값은 교감선생님 내시는 건데. 그니까. 그 밥값도 부담이더라고요. 자. 그럼 오늘 회식 한다고 생각하시고요. 마음껏 드시고 오래오래 놀다 가세요. 자, 우리 교감선생님. 야, 마선생님이 교감선생님이 되시다니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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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죄송해요. 선생님. 무서워. 아이고, 정 선생님, 어서 오세요. 정생. 우울하면 지는 거야. 웰컴. 어서 오세요. 아, 정쌤, 올 거면 시간 맞춰서 빨리 오지. 얼른 앉아요. 내가 한잔 따라줄게. 결혼하기 전에 몰랐던 뭐 깜짝 놀랄만한 건 없어요? 학생 자는 버릇이 이상하다던가. 그런 거 없어요. 없다고요? 난 아주 진지하게 갈 여린 줄 알았는데. 뭔데요? 참을성이 아주 대단해요. 싱크 대 설거지가 이렇게 쌓여있는데 그걸 보고도 거기다 또 싸. 안 떨어뜨리게 온갖 정성을 다해서. 그래서 내가 이겨보려고 버텨봤는데요. 결국은 내가 지금 내가 다 해. 오늘 의식도 내가 다 했어요. 다 안 했어.